스쿼트를 하거나 앉고 일어날 때 무릎 관절에서 나는 소리에 많은 분들이 혹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실 텐데 이는 통증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통증 없이 소리만 나는 경우는 대부분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탄발음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질수록 그 소리가 더 빈번하게 날 수 있고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5명 중에 1명 정도는 탄발음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소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유는 여성분들은 무릎 주변의 근육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고 높은 굽이 있는 신발을 신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또 높아지면서 연골이 약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때문에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는 경우가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쿼트 동작을 하기 전에는 폼롤러와 같은 스트레칭하는 기구들을 이용해서 무릎 주변으로 이어지는 근육이나 인대들을 충분히 이완시켜주고 무릎 주변 근육을 스트레칭을 해준다면은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그런 경우를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소리의 횟수가 점점 잦아지거나 또 통증이 없다가 통증이 동반되기 시작한다면은 특정한 질환이 발생하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검사나 진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또 숨겨져 있는 병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거나 또 좀 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에 스쿼트 등의 운동을 이어가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